SD 생명과학 들고 오셨는데요. 어떤 이유죠? 이제 SD 생명공학인데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이죠. 네, 근데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장이에요.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차례차례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이 SD 생명공학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탈모 시장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.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참 신기한 게 있어요. 이 이슈에만 엮이면 무조건 상한가는 터치한다.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탈모 시장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성기능 관련. 예, 요런 쪽이 뉴스가 딱 나오면 무조건 상한가를 터치를 해요. 왜죠?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아서인가요? 남성들도 많고 이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탈모 시장 진출 소식이 급등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또 탈모 관련해서 뉴스도 있었어요. 중국의 탈모 시장. 중국의 탈모 시장. 어마무시하죠. 탈모 인구만 2억 5천만 명이에요. 굉장히 이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인데 5배가 넘는 인구가 탈모에 걸려 있다.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좀 시장 규모가 크고 탈모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면 이런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부분은 기대할 만한 실적을 쌓을 수 있다. 이런 게 반영이 된 거겠죠. SD 생명공학 차트를 보시면 사실상 차트는 눌린 상태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횡보를 했어요. 네,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. 잘안 보이시니까. 자, 보면 지금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했고, 오늘 이제 뉴스가 돌면서 상한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. 제가 이전에 HLB를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,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다든지 급등이 나올 때, 보통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전에 급락이 나오기 이전,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악재가 나오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림이 나오는 수준이지,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습이에요. SD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지만 이 자리가 이전에 하락하기 이전 자리, 조금 정상적인 주가 흐름 범위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. 지금부터는 뭐 추가적인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, 혹시나 뭐 이전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, 지금은 조금 손실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, 혹은 비중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, 혹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, 이분들은 뭐 오늘 아니어도 괜찮아요. 다음 주에 어차피 헬릭 스미스가 또 좋은 탑라인 결과를 발표하면 또갈 거예요, 아마. 그 결과를 기대를 한다면 조금 뭐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고, 절반은 조금 더 지켜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차은주 전문가님, 저는 주식을 보면 그게 좀 궁금해요. 요 밑에서 사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, 과연? 어떻게 알고 제가 사죠? 봤을 때는 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물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제약바이오의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죽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, 거기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정말,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? 아니면은 이 주식을, 그래, 이제 이 주식이 올라올 때 나는 이 주식을 우리 아들이나 손자에게 물려줄 거야.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들어가기가 힘든 자리긴 하죠.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테마가 급락을 맞았던 거지, 나는 이 종목 믿고 간다. 이러셨던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전에 여기서 손절을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. 하락이 나올 때, 테마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, 이거 분위기가 이상한데 하면서 손절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주가가 보합권에 있다 보니 추가적인 악재는 안 나오는 것 같고, 지금부터는 조금 매수해도 괜찮겠다.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헬릭 스미스를 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